70대 언니는 긴 세월을 흰머리로 사셨습니다. 흰머리는 세월의 흔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다 모다 갈변 샴푸를 만나기 전까지요. 60대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뿌리 염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학 염색으로 탈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다 모다 샴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모다 모다 갈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일주일, 7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샴푸를 사용하면서 변화 과정,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또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주셨어요. 그 답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모다 모다 샴푸는 염색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샴푸나 비누처럼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거품을 충분히 낸 후 3분을 기다리시면 7일, 2주, 3주, 4주 후에 점점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은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았고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영상상에서는 보실 때 아 이게 뭐야 전혀 변하지 않았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일 만큼 바뀌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린스나 컨디셔너를 사용해야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남자분들이나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충분히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머리가 긴 분들은 뭔가를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린스나 컨디셔너 머리 끝부분에 소량만 사용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머리가 다 마른 후에 헤어 제품이나 미스트 같은 거 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뻑뻑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긴 머리가 뭉칠 수가 있으니까 소량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조금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다 모다 샴푸가 염색이 된다고 하니까 샴푸 후에 얼굴이나 피부, 손톱에 물이 드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나 신랑의 경우 전혀 다른 곳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었고요. 수건에도 묻어나거나 염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으면서 5분 정도 계속 머리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손톱 끝쪽에 이렇게 약간 검은색 물이 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다 모다 샴푸 회사를 의심하는 분이 많은데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광고가 떴습니다. 이제 그만 염색하세요. 예, 방탄소년단만 광고가 뜨는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드디어 미국 웨어하우스에 모다 모다 샴푸가 입고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로 배송이 되고요. 한국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배송이 갈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퀵스타터에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동부 기준, 미국 동부 기준으로 3일이 남았습니다. 미국 애틀맘 카페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BTS. 이제 모다 모다 샴푸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앞마당에 해바라기와 옥수수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저희 머리도 흑갈색으로 변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70대, 60대 언니들의 머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